너무 좋았어요. 왠지 알아요? 너무 좋았고. 덤스. 드디어 아, 재미있는 재미. 네,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어이, 벌써 포스가 달라. 글자 왜 이렇게 작게 썼어요? 아, 안 보여요. 여기 살 사람 생각 안 하고. 카메라는 잘 보여요. 아, 그렇구나. 선생님 배려해 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,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인생을 설명하러 온 그 나 죄민 강사. 나 죄민. 죄민. 점 수강료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없어요. 일단 저의 인생을 이제 딱 설명하자면 일단 이제 0살 때 집중해주세요. 네, 집중하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일단 0살 때 제가 이제 세상에 태어난 날이죠. 네. 네. 나 재미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날. 나 재미입니다. 어, 재미가 없어요. 네, 가수의 꿈을 이때 한 이때부터 꾸기 시작했지. 딱 그 10대인데 이게 약간 그 그래프가 제가 좀 잘못 그려가지고 이때 딱 10대 한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빗나갔는데. 네,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. 중학교 아 1학년 그렇죠. 네, 네, 중학교 1학년 때예요. 그래서 이렇게 딱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습생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한 제노랑 같이 17살 때 네, 정확히 17살이죠. 17살 때 데뷔를 했어요. 데뷔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왠지 알아요? 너무 좋았고. 너무 좋았어요. 왠지 알아요? 너무 좋았고. 땀. 아, 이 수업이 네. 참. 이게 뭐지?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왜냐면 팬들과 더 소통을 할 수 있단 말.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가요.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왜 갑자기 한 30살 때 철이 들기 시작한다. 갑자기 힘들어 보여. 갑자기 왜 철이 들어요? 이때부터 철이 들어요. 지금 들려요? 잘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뭔가 철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약간 좀 무거워져요 사람이. 네. 좀 무거워지. 안 어울려요. 거예요, 근데? 네, 무거워져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때 이제 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합니다. 내가 이제 한 4, 50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? 그때 고민해요? 네. 좀 이때 철이 드니까 좀 늦지 않아요? 아, 그래도 저는 한 30살 때부터 철이 드니까 그렇죠, 그럴 수 있어요. 이렇게 쭉 가다가 일단 이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난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할까?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까? 그러다가 이때 딱 저의 딱 그걸 딱 찾아요. 아, 난 이제 딱 이걸 해야겠구나 하면서 아직 모르는 거죠.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. 여기 지금 이미 여행을 아, 이게 이거 컨닝 아니에요? 이거 근데? 제 마음이에요. 이게 컨닝 네. 아니에요? 저랑 똑같은데? 아니야. 이러시면 좀 가만히 있으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집중해주세요. 여행을 시작합니다. 여행을 시작해. 이쪽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몇 년 정도 할 거예요? 10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때 50살부터 51, 52, 53까지 딱 하다가 다시 또 철이 들어요. 또 철이 들어요? 또 뭐 할까요? 이제 나 또 무거워요. 어디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. 고민 많이 하시네요. 그래서 이때 또 무거워져요. 내려가진 않네요. 네, 전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. 그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쭉 살다가 전 이제 60살까지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전래동화였습니다. 또 여행하는 전래동화. 땀. 그 다음에 약간 이때 데뷔를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뭔가 솔직히 저는 내년에는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좀 더 약간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약간 파워 이거 탁 할 수 있는 거라. 아, 탁 그루트.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저희 인생 그래프. 예. 인생 재밌겠는데? 어? 재밌겠는데?